설 전에 시장의 흐름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변동성. 그죠? 네, 물론 뭐 연초에 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의 흐름들은 변동성이 특별히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대단히 강했는데요. 설이 지나고 나서 맞이하는 시장에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까요? 뭐 일단은 뭐 변동 이제 설 지나고 나면 조금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설 전에 저희가 뭐 사정상 뭐설 2월 초에 출을 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게 좀 아쉬웠는데 사실 2월 초 정도 되면 그러니까 설을 한 일주일 앞두고 나면 사실 시장의 변동성들이 사실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항상 매년 있었었죠. 설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중국하고도 연동돼 있다 보니까 중국도 우리랑 명절을 좀 같이 세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1월 달에 이어져 왔었던 그런 뭐 수급들의 관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금 더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매도한 이후에 뭐 다시 현금 인출 안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오늘 확실히 조금 개인 매수세가들이 약화된 흐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조금은 이제 방향성들이 나타날 건데 과연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쪽 섹터가 좀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변동성 좀 심했지만 여전히 좀 재미없는 구간이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기아차, 현대차 이슈도 좀 나왔고 상위 탑10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수급적인 슈팅들이 나왔고 관성까지 나왔고 그 위에 이제 좀 조정에 들어가는 국면들. 1월 초 들어서 이제 2,300포인트 이상 테스트를 했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2021년 실적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올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지지력 테스트들을 지금 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들은 올해 실적이 확실히 조금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3분기 가이던스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종목별로 되게 이제 우리가 오리가 떠다닐 때 엄청 고요하지만 오리가 밑에서는 지수라고 하면 좋아하지만 밑에 발은 안 가라앉기서 엄청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 종목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 특유의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위기자 기회인 것들이 4월 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명절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좀 사실 정치 테마주 시즌도 올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좀 보궐선거라서 사실 조금은 약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장에 서울시장, 그쵸. 부산시장 상징성 그렇습니다. 내년 대선에 약간 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초전성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일정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당분간 코스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주식들의 수급까지도 일정 부분 뺏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고려해서 보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 요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쭉 기대감과 유동성과 성장성으로 가지고 대형주들 위주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완턴했다. 그렇죠. 예, 한 바퀴 이제 돌았고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실적이냐, 예, 혹은 뭐 추가적인 유동성이냐 그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중소형주의 키 맞추기 장세가 뭐 좁혀질 대형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기아차, 현대차도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어떤 이유가 나왔더라도 일단은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조금 다들 쉬어가는 그림들, 다 전체 대형주도 쉬어가는 그림들. 그 대신에 시장이 죽었다기보다는 다른 이제 그동안 쉬었던 애들이 이제 풍선 효과처럼 빠지면 다른 데 올라오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도주가 어디로 갈지 예상은 계속 뭐 하나둘씩 이게 되지 않을까 저게 되지 않을까 계속 시나리오는 써보고 있지만 아직 어느 게 주도주라고 내가 올해 대장주라고는 아직 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은 계속 탐닉해 봐야겠죠. 그때까지는 뭐 좋은 주식들은 뭐 계속 쌀 때마다 사서 모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격들이 왔어요. 82,000원대 가격이 왔기 때문에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83,000원 이하 뭐 왔을 때 저는 조금 이제 제 손님들 좀 매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서 훅 다시 뭐 9만 원대 갑니다. 그 개념은 아니고 일단 한번 지금 구간에서는 사서 일단 버텨보자. 일단 1차 매수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한번 여기서 일단은 손절을 좀 하더라도 하더라도 또는 뭐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1차적으로 분할 매수 차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략이 맞죠. 다르다니까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명언 몇 개를 준비해서 아마추어는 사고 나서 기다리고 프로는 기다렸다 산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쫙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보고 있으면서 기회가 주게 되면 슬슬 이제 좀 사보는 거죠. 그죠? 그죠.
사볼.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도 사볼 때가 됐고 또 주요 종목들 흐름들 좀 체크해 볼까요? 주세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시리즈, 삼성 시리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삼성 네. 시리즈 중에서 그동안 덜 올랐던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삼성 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 하고 그나마 삼성 SDS 정도였는데요. SDS? 네, 네네. SDS까지. 근데 삼성 중공업은 월요일 기준으로 조금 아직 뭐 반등 다운 반등은 아니지만 네. 일단은 한번 해볼 만한 구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다른 기타 삼성 그룹주 대비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시장 대비도 확실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까지 세 개. 지금까지는 뭐 삼성 전자, 전기 뭐 이런 주식들이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주식들 위주로 좀 보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대차 그룹 좀 볼까요? 현대차, 기아차가 애플카 이슈로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그거는 하나의 현대차가 지향하는 과정 중에서 친환경 차량 또는 앞으로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한 방향 중에 하나의 재료일 뿐이지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수소차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방향 중에서 나오는 뭐 하나의 노이즈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사실 조금 많이 줄었다라고 봅니다. 아, 많이 적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차들은 이런 구간 이용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큰 방향에 대해서는 예.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아니 살려는 분들은 편안한데 가지고 있다가 편안하죠. 이제 좀 네.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편안하죠. 걱정들을 네. 많이 하시는 건데 네. 그런 분들에게는 네. 그런 분들도 아, 지금 뭐 사실 그런 분들일수록 작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고 네. 그 다음에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일 수 맞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지금 최근의 변동성은 한 3% 변동성 언제든지 나오는 장인데 네. 사실 이 정도의 변동성을 겪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르는 변동성은 좋죠. 근데 지금 위아래로 하루에도 보면 W자나 M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수 그냥 하루 장중 기준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거기서 오는 피로감들이 어마어마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전에 출근해서 잠깐 봤는데 퇴근하고 보니까 떨어져 있거나 네. 오전에 엄청 걱정해서 출근했는데 오후에 와서 올라가 있거나 이런 변동성들이 또는 팔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좀 감내해야 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들 뭐 이런 변동성은 사실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처음 겪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오래 하셨던 분들도 요즘 같은 변동성은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되게 엄청난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수 레벨도 많이 올라와 레벨 있잖아요. 많이 올라와 있고, 옛날에 네. 뭐 2001 때야 뭐 2% 빠져도 예를 들면 30, 40포인트였는데 지금은 뭐 100포인트, 70포인트, 80포인트가 훅훅 날아가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들인데 현대차, 기아차 그룹 그리고 현대 뭐 관련 주식들, 뭐 애플카 관련 주식들, 자동차 네. 부품주 관련 주식도 오늘 조금 낙폭들이 좀 있었지만 극복하고 나가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부품주들은 저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시면 그냥 완성차 업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뭐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저는 좋을 편하다고 일단은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좀 강했던 섹터들 좀 볼게요. NC소프트가 대표적입니다. 경제 강했죠. 예. 네, 오늘 100만 원을 넘었고 그러세요. 6% 뭐 하나대투에서는 130만 원, 135만 원짜리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 주식들도 다른 주식들 올라갈 때 10월달, 11월, 12월달 별로 좋지 않을 때 횡보하고 조금씩 그냥 지수 따라서 올라왔는데 오늘 확실히 나는 시장과는 시장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다라는 걸 보여줬고 52주 신고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52주 신고가 지금 어떻게 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추세가 강한 놈이 저는 개인적으로 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 오히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거래량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행 주식들 오늘 대표적으로 제주항공 제가 다른 주식을 많이 못 봐서 제주항공이 오늘 또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줬죠. 일단은 이런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항공 지네요 뭐 이런 네 맞습니다. 네. 예. 제주항공들도 계속 이제 신고가를 계속 내면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항공 주식들 여행 주식들 뭐 카지노 현 뭐 이런 주식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 엄청나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엄청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백신도 곧 나오고 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마 영국이나 미국에서 확진자들이 확 급감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됐다고 보고 제가 지금부터 조금 이제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
가치 투자자분들도 좋아하는 주식인데 네. 카지노 쪽입니다. 카지노. 네, 카지노가 사실 부동산 그 약간 부동산 투자랑 엮여 있는 것도 있고 건물 가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돼 있어서 카지노가 가치 투자하셨던 분들도 많이들 이제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뭐 그렇죠. 파라다이스도 뭐 그렇고 영종도에 뭐 네. 엄청나게 리조트 네. 그다음에 뭐 GKL도 그렇고 예, 예. 뭐 그런데요. 강원랜드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MGM 리조트라고 아실 겁니다. 네, 이름 들어봤어요. 네, MGM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카지노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5%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MGM 리조트가 뭐 1년 내내 보면 좀 오르긴 했지만 이제 겨우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 정도 회복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아 이제 우리나라도 카지노 쪽 괜찮을 타라고 생각을 좀 보이고요. 그러네요. 여행, 항공, 그다음에 면세점하고 카지노 우선순위에 좀 밀렸거든요. 밀렸죠. 근데 네. 생각 뭐 충분히 얘기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카지노 업체 중에 네. 뭐 이제 세 개 있죠. 대표적으로 GKL, 네.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세 개 네. 있는데 우리가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까지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차트를 좀 보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바닥 탈출을 하려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올해부터 지금 시가총액 한 1조 1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냥 부동산 가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얘네들. 올해 상반기에 이제 제주도에서 카지노 열고요. 예, 열고 예. 그다음에 운영진들이 예. 이제 해외 글로벌 호텔 체인을 운영하셨던 임원진들이 지금 운영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노하우들을 아마 전수를 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동안 안 좋았다가 이제부터 좀 기대되는 시점들에서 여는 거니까 뭐 실적을 떠나서 PBR로는 버틸만 하고 관광도 있고 네, 카지노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한번 엄청 급등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한번 지금 편하게 사볼 만한 주식이 지금 롯데관광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혹시 또 모르죠 또 이런저런 이슈로 또 한번 급등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주식들을 한번 가지고 관심 가지면 보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날 특집 주식 라이브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녹화를 해서요. 약간 좀 시차나 뭐 차트나 그렇지만 이제 사실 뭐 한 이틀 보고 하루 오늘 얘기해서 그렇죠? 팔 그런 종목을 네. 얘기하는 건 아니다. 설 네. 이후 장세 흐름에 대한 판단과 시장의 어떤 주도 내지는 네. 에너지를 모아가는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렇게 시차를 신경 안 쓰시고 추세들을 들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키 맞추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봐야 될 그런 테마나 이런 주도주의 얘기는 다 하신 건가요? 그리고 하나 지금 네.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주사 네. 쪽 계속 보면 지금 LG도 그렇고요. 하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SK도 그렇고 최근에는 효성도 그렇고요. 네. 보면 다 LG그룹도 사실 조금 뭔가 신사업 체제로 전환하는 느낌이 그렇죠. 좀 있죠. 예. 현대기아차 그룹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하나도 그렇죠. 네, 하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SK도 확실하게 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네. 것 같고. 최근에 효성도 수소차 쪽으로 해서 수소차, 효성 중공업. 네. 그 다음에 뭐 효성 첨단 소재. 네. 뭐 이런 쪽 다 수소차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회사의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을 좀 벗어나서 새롭게 사업이 나와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좀 지주사들도 뭐 어떻게 보면 기업같이 기업의 DNA가 바뀌고 있는 구간이죠.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네. 지주사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사실 삼성물산이었다고요. 네. 그런데 물산은 주춤한데 지금 말씀하신 뭐 다른 SK나 지주사들. LG, 네. 한화, 효성 이런 게 다 뭔가 성장성을 그렇죠. 머금고 있고 그렇죠. 주도하는 거네. 네. 옛날 뭐 예전에 뭐 니프티 네. 니프티 시대처럼 뭐 그때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최근에 좀 봐야 될 게 코오롱 그룹입니다. 코오롱 네. 그룹도 사실 엄청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들이 있는데 코오롱이 뭐 인보사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코오롱 생명과 네. 뭐 사실 큰 타격을 받았고 그룹에 사실 뭐 좀 그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네. 다시 좀 평가를 받나요? 맞습니다. 이제 코오롱 그룹이 사실 작년 내내 보면 거의 뭐 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코오롱 플라스틱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밑에 있는 코오롱 자회사들이 흐름들이 사실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오롱 그룹들도 뭔가 신사업 체제를 계속적으로 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사 중에서 조금 관심 갖고 봐야 할 지사들, 뭐 시가총액이 3천억이라서 작은 회사긴 합니다만, 조금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일단은 뭐, 박스권 돌파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좀 있고,
그나마 지주사 중에서 접근해 볼 만한, 덜어놓은 지주사 중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관심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차 테마 좀 나온 것 중에 뭐 계속 말씀드리면 수소 뭐 계속 모멘텀 나오고 있죠. 있으니까, 네. 일단 수소 보면 수소 지금 현재는 충전소 관련 효성 중공업 계속적으로 급등을 한번 했었죠. 효성 중공업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퓨얼셀도 지금 연료전지 부분 1위인데요. 뭐 계속적으로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수소차 관련 테마들은 뭐 계속적으로 비나텍도 그렇고요. JNK 히터들 같은 자원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수소차 그룹들은 밸류체인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 뭐 효성 중공업 수소 충전소 1위, 그다음에 연료전지 1위, 뭐 두산 퓨얼셀 효성 충전소 효성 중공업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서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키마축이나 이슈를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카지노 여행 이런 것들도 좀 그렇죠. 못 올라왔던 것들이고요. 뭐 수소차 같은 경우는 뭐 쭉 워낙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그룹이나 현대차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거군요, 시장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홍 팀장님은 뭐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2021년에 전강 구약 이래 가지고 이렇게 큰 어떤 그게 아니라 그때 상황의 어떤 추세들을 좀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이후에 뭔가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근데 방향 자체는 좋아 보이나요? 네. 그 부분에서 사실 저도 조금 고민 중인데요. 고민 중인데 지금 느낌이 딱 2017년, 18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조금 더 세다라고 이제 셀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2017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의 대형주장이었고 18년 사실 2000 우리나라 차상 최대 실적은 2018년도에 나왔고 삼성전자 실적은 2018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이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되게 강한 게 2017년도에 대형주장이었고 2018년 초에 코스닥 초화랑장이었습니다. 거의 1000포인트 가진 못했지만 1000포인트 뚫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이었다가 그 여름에 뭐가 있었냐면 대북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랑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대북주만 올라갔던 그때 시장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18년 10월 달에 대폭락장이 한번 왔죠. 네, 한 달 동안 내내 빠지는 차트 한번 봐보시면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피 기준이고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 지수군요. 네, 지수입니다. 지수인데요. 2017년도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이제 코스피 시장이었고 이제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10월달 2018년 10월부터 꺾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수도 같이 좀 꺾였고 이제 이때 2018년 1, 2, 3, 4 이때 엄청나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냥 좋지 않다기보다 그냥 횡보였죠. 이 구간이 이제 코스닥장이었고요. 코스닥 차트 한번 봐볼까요? 아, 좀 전에 본 건 코스피 차트였어요. 코스피였고 지금 코스닥장. 코스닥은 오히려 2018년 상반기에 굉장히 좀 좋았고 이때 이제 거의 바톤 터치하면서 10월 뭐 상반기였다고 보면 되죠. 이제 10월 달 아까는 2017년 10월부터 코스피는 쉬었잖아요. 근데 2018년 하반기부터 그다음에 2019년 초까지는 완전 코스닥장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때는 대북주만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는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하반기에 가서 이때 한번 텐트럼이 오면서 금리 인상 뭐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급하게 빠졌던. 근데 지금 흐름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게 조금 그 자리 어디쯤? 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느낌이라는 게 어디?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뭐 지금은 워낙에 좀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예상 경로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세다라고 하면 코스피에서 일단 한번 큰 자금했던 게 코스닥으로 와서 또 코스닥도 한번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뭔가 올 여름에 뭐 어떻게 뭐 어떤 테마가 등장할지 어떤 뭐 이벤트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코스닥으로 조금 더 세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올 하반기에 가서는 불편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게요. 네, 그거는 모르죠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저는 시장에 노출된 재료들은 정말 아무런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손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게
유튜브에서 언제 무슨 일 안 돼요. 특히 요즘에 워낙에 정보가 많으니까 무슨 일이 있대요. 라고 하는 코멘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코멘트들을 몇 년째 듣고 있지만 그거대로 실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데서 왔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해서 와야 코로나 사태도 그랬지만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도 이게 뭔데?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뭔데?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데서 오는 그 공포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대라고 밝히면 그때 당시에는 조금 뭐 출렁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또 구축하는 펀드나 자금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시장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은 밸런스가 맞았을 때는 별로 폭등이나 폭락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자금이 쏠렸을 때 그 반대의 급부가 그렇지.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쏠려 있다고 보지 않잖아요. 지금 뭐 충분히 더군다나 뭐 공매도도 앞으로 될 거라는 얘기들도 네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밸런스가 계속 어찌 됐든 간에 맞아가는 구간이에요. 네. 팔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사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구간.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좀 더 올라서 코스닥이 뭐 천이 넘 다시 코스닥이 천이 넘고 뭐 1100, 1200 가서 1500 갑니다. 2000 갑니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확 쏠렸을 때 또는 폭락합니다라고 확 쏠렸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어쨌든 뭐 지금 그런 걸 어쨌든 우려해 가지고 주식을 버리고 비용을 그렇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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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쨌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세장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강세장이니까. 자, 설 이후에 장세는 어디로 갈 것이며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쥘 것인가를 종목까지 이야기를 쭉 예. 지주사까지 예, 했습니다.